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댓글로 들어온 질문 답변드릴게요. 모발이식 수술 전 금연이 수술 후 금연보다 더 중요한가요? 일단 둘다 중요해요. 흡연하시면 이제 조직으로 가는 혈류라든가 확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수술 전에 미리 좀 개선시켜 놓고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했던 혈류라든가 확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굳이 따지자면 수술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초반에는 혈관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확산, 디퓨전이라고 하거든요. 바깥쪽에서 조직끼리의 통로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담배를 피우면 확산 기능이 떨어져요. 모발이 초반에 간신간신히 살고 있거든요. 이식하고 나서. 근데 걔네들이 확산 기능이 떨어져서 생존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보다도 가는 그런 혈관이 자라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류 공급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 후에 금연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혈류가 재개되는 데까지 걸리는 한 3, 4일까지는 특히 그렇고요. 이식 뭐 생착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된 10일에서 12일 정도까지는 2차적으로 금연. 그리고 3차적으로는 한 달까지. 한 달까지는 이제 상처가 회복되는데 한 80% 정도가 완성되는 기간이거든요. 진짜 못 찾겠으면 첫 4일 정도만 하시고요. 차올만하다 그러면 한 10일에서 12일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차올만하다 하면 한 달까지. 근데 보통 한달 끊으시면 끝까지 끊으세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전에도 그 미리 금연을 해서 두피 쪽에 혈행을 좀 개선시켜 놓으면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네, 다음에도 질문 주시면 답변 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